자, 민성 이제 D레벨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D레벨 첫 번째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를 묻고, 그다음에 그 날씨가 그 어떠냐 물어보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한번 써볼까요? W E A T-H-E-R. How's the weather는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이다. 그러면 왜 how's the weather가 왜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ow's가 뭐의 줄임말인지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how's는 How is?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그러면 how is the weather가 왜 날씨를 묻는 표현인지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How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eather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how에 대한 얘기. how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어떤 어떻게? 그렇죠. how의 두 가지 뜻잘 기억하고 있네요. how의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어떤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 어떻게. 자, 그래서 이거 how는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다? How는 어떤?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속하는 녀석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떻게? 왜 왜? 중에 하나입니다. 자, how의 첫 번째 뜻인 어떤은 무슨 시예요? 하우가 어떤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여섯 가지 질문도 시가 있습니다. 하우가 어떤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당연히 어떤 시죠. 그 다음에 어찌 어떻게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어찌 어떤? 당연히 무슨 시겠다. 어찌 시? 어찌 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뜻이 시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자, 그래서 how가 어떤 시라는 뜻일 때는 뭐가 궁금할 때 상태.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how가 어찌 어떻게라는 어찌 시일 때는 뭐가 궁금할 때다. 방법.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질문인데 how is the weather 할때 h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죠? 어떤? 이 뜻이겠죠. 상태가, 날씨의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날씨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날씨 상태가 궁금해. 날씨의 상태가 궁금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eather 먼저 보겠습니다. weather의 뜻은? weather는 계절 그 날씨 그게 날씨다 뜻이죠. 무슨 시예요? 이름씨 어머니, 이름씨죠. 아,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니? 펜이지, 그치? 무엇이니? 열쇠 무슨 시예요? 펜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날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날씨는 무엇? 무엇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까? 날씨가 날씨가 무엇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어요?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weather는 날씨란 뜻이고 이름 치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니까 선생님 눈치를 보네, 수업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죠? 얘는 누구예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함께 사용하는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함께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녀석이고요. 뜻은? 이다 있다. 지금 날씨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할 때 비동사 is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근데 묻는 문장에 사용됐으니까 오케이.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살펴보면 how의 뜻은 여기서 어떤, is의 뜻은 이니,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그래서 그 날씨가 어떤 상태 이니 라고 묻는 거죠. 날씨가 어떤 상태입니까?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자, 그리고 여기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is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답이 나오죠.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무엇을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무엇을 암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가 됩니까? 자, 암만 길어봤자가 뭔지 설명할게요, 지금. 미처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암만 길어봤자는 무슨 씨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음씨에게 적용되는 게 암만 길어봤자 규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My father 뜻이 뭐예요? 나의 아빠.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 돼요? 암만 길어봤자 하면 이음씨 없으면 이음씨 암만 길어봤자가 뭐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네. 히가 되겠지. 암만 길어봤자가 뭔지 다시 또 설명할게요. 암만 길어봤자는 히나 쉬나 이시나 데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My father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히가 되겠지.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이건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 같군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 되겠어요? My bag이 여자예요?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My bag은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또 눈치 본다. 마이북스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이거 전에 있었네. 이거 마이북스의 뜻이 뭐예요? 나의 책들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데이. 그래, 데이가 되겠지. 응? 여보세요? 하우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집.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시대. 당연히 이시겠지. 하우스, 집, 이름씨, 북스, 책들, 이름씨, 백, 가방, 이름씨, 파더, 아빠, 아버지, 이름씨. 니까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고요. 돌아가서
여기에 How is the weather에 뭐를 안 만기라봤자 하면 뭐가 돼요? 이름 시작하니까 How를 안 만기라봤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Is를 안 만기라봤자 할 수 있어요? 어? The weather 안 만기라봤자 할 수 있습니까? The weather은 뜻이 뭐예요? 그 날씨. 그 날씨니까 무슨 시야? 이름 시. 그러면 안 만기라봤자 할 수 있어 없어? My, my 뭐야 the weather는 할 수 있. 하면 뭐가 되는데 the weather는? 더 웨더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남자예요? 아니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고. 어? 더 웨더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냐? 그 날씨, 다시 말해, 뭐, 그거, 그것이 어떤지 묻고 있자, 지금 그것이 어떤지. 어? 자, 지금 왜 is가 사용됐는지 묻고 있어. 어, is가 왜 사용, how 때문에 is가 온 거야? The weather를 안 만기려봤자 했더니 is니까 is가 온 거야. 저거, the weather를 안 만기려봤자 날씨가 어떻니는 How is the weather야?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 그거 어때? 이렇게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어떻니? 그것이 영어로 뭐예요? 그것이 일이니까 그럼 그거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날씨는 어떻니?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니?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예요? How's the weather?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그것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 그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그것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어? 아니 날씨가 어떻니가 영어 표현으로 뭐예요? How is the weather? 그치? 선생님이 얘를 지우잖아 지금. 어? 얘를 지우면 얘가 지금 없어지고 있겠지. 어? 그 얘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이걸 썼어. 그것은 어떻니? 이랬어. 어, 그것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How is it? 그래. How is it? 하면 되겠잖아.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책은 어떻니? 그 책이 영어로 뭐야? 그 책 너 또 눈치 본다. 그 날씨가 영어로 뭐야? 그 날씨가 더 어, 그 책은 그럼 뭐겠냐? 그럼 그 책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더 보기지? 그것은 어떻니? How's the weather? 에? 에이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그 날씨는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그 책은 어떻니? How is the book? 그 영화는 어떻니? How is the movie? 그 집은 어떻니? How is the house? 너는 어떻니? 너가 영어로 뭐야? You. 너는 어떻니? How is the you? How are you겠지? 어?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왜 how is the you는 도대체 뭔데? 여기 how is the you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때 how is the you가 아니고 왜 how are you야? 그 너는도 아니고요. how is the you가 아니고 왜 너는 어떻니? 할 때 왜 how are you야?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비동사의 종류가 am, is, are 세 개가 있다며. 근데 너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자리에 뭐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you가 오면 얘 따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것들은 어떻니? 그것들이 영어로 뭔데? They. 그것들은 어떻니? How they are. How is they are. 이렇게 한다고? 어? 그것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How are they? How are they?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는 그 남자는 어떻니? How is he? 그녀는 어떻니? How is she? 너의 어머니는 어떠시니? How is mother? 너의 어머니. How is your mother? How is your mother? How is your mother?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How is your brother? 너의 여자 형제 어때? How is your sister? 그 책들은 어떻니? How is your book? How are your books겠지? How are 너의 책들은 어떻니? How is your book? 너의 책들이 영어로 뭐예요? Your book.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돼요? 엄마 들어봤자 하면 이름 그 is가 is이 돼요. Your books가 is이 돼요? 그럼 your book은 뭐가 돼요? 엄마 들어봤자 your book은 your book이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럿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It이지, it. Your books는? They. 그럼 너의 책들은 어떻니? Your.
그것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너의 책들은 어떻니? How are your book? 자, 봐봐. 그것들은 어떻니가 뭐였어? How are they? 선생님이 얘를 지우고 있지. 어? 그럼 여기서 they가 없어졌겠네. 여기에다가 너의 책을 쓴 게 아니고 너의 책들은 어떻니 하니까. 너의 책들은 어떻니? How are your book? 왜 how is 하면 안 돼요? 안만 길어봤자 규칙에 따라서 your books는 뭐니까?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응? 오케이. 자, 다시 되돌아가서 How is the weather? 에서 왜 여기에 be 동사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is를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the weather를 암만 길어봤다 하면은 is가 되는데 뭐가 돼? 네가 틀려서 다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확인하려고 다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눈치 좀 그만 봐. 네 머릿속을 눈치를 봐. 눈치를 보려고. 너 왜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고? is가 되니까. is가 된다고? 그럼 how is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 중에 고르라니까. 어? 여기에 How is the weather 할 때 be 동사 가지고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고 be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도 웨더를 그냥 안만 길어봤다 하면은 좀 안만 길어봤다 하면 그 is랑 같이 보는 게 is이니까 더 웨더가 is이 되니까 is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가 사용돼야 된다고요.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책 어떻니? How is book? 그 책 네. 어떻니? How is the book?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 집 어때? How is the house? 그 차 어때? How is the car? 너의 어머니는 어떠시니? How is your mother? 너의 아빠 어떠셔? How is your father?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How is your brother?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니? How is your birthday? Your day? 브라더즈겠지. 틀렸는데요. How is your brothers? 라고.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니? How is your brothers? 는 틀렸는데요.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니? How are your brother? 응? 왜 How is your brother's 하면 왜 안 돼요? 왜 비동사의 종류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여기에 is가 사용되면 안 되고 are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또 눈치 본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눈치 좀 보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규칙의 제목은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입니다.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니는 How are your brothers? 이래야 된대. 여기에 are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왜 그래요? 계속해서 앞만 길어봤자란 얘기 하지 않냐? 어? 이 문장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을 적용해봐. 그야, 그녀야, 그것이야, 그들이야. 그들이 영어로 뭐야? 그들이 그래서 여기에 How are your brothers에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 My brothers. Your brothers가 앞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뭐가 되는데? Your brothers를 앞만 길어봤자 적용하면은 그냥 your brothers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지만 얘기해봐. 이 중에 좀 골라보라고. How are they? 그러니까 어? 그것들은 어때? 그들은 어때는 How are they?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How are your brothers?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너의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How is your brother? 너의 엄마랑 아빠는 어떠시니? How is your mother and father? 문장은 틀렸습니다, 영어가. 너의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How are your mother and father? 왜 이래야 되는데요? 요거 your mother and my father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은 그 they가 되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are이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how is your mother and father라고 하겠습니까? 오케이? 진짜로? 진짜 이번 진짜로?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뭔지 알겠어? 아마도가 뭔데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How's the weather? 아이고야, 볼륨이 작게 되겠네. How's the weather?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화창하다. It's sunny. 써니 써볼까요? S-U-N-N-E.
오케이,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화선이를 못 쓰면 되겠습니까? 아시 마연. 욕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it's sunny가 화창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t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됐습니까? 자, 원래는 지금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아직 네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it is sunny의 뜻은 그것은 화창하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것은이라고 하면 안 돼. 이시 뭐 비인칭 주어 뭐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이라는 설명하면 안 되는데 네가 비인칭 주어 설명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일단 임시로 그것은 화창하다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it is sunny의 뜻이 그것은 화창하다. 자, 그래서 이 it부터 해볼까요?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할 때 늘 나오던 녀석입니다. He, she, they와 함께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지금 이 is. is. 이걸 지우고 한글의 자리에다가 뭘 적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날씨는 화창하다. 이 말을 적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는 화창하다니까 지금 is은 뭐 대신 왔다. It's 그 날씨니까 the weather. The weather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지금 how is the weather?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it is sunny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The weather. 원래대로 문장을 다 하면 뭐였다?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날씨는 화창하다. 자, 그런 다음 설명은 sunny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sunny의 뜻은? 화창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영어로 얘가 뭐예요? 영어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예요? 참 희한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방금 전에 설명.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sunny는 원래대로 하면 더 weather is sunny. 날씨는 화창하다. 자, 그래서 여기 비동사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The weather sunn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꼭 the weather is sunny. 왜? 비동사 뭐가 됐던, am이 됐던, are가 됐던, is가 됐던 하여튼 여기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비동사를 왜 써야 돼요? 그냥 화창하다는 건데 화창한이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를? 어떤 시를 의미사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어떻다로 만들어야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은 누가 하고 있다? 비동사가 하고 있다. 그 중에서 the weather is sunny. 그럼 이 자리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안 만들어봤어야 된다. 더 웨더를 안 넘겨봤자 하면은
남들 봤자면 it이라는데. 그렇죠. it을 같이 쓰는 게 it이니까. 됐습니까? 네. Okay. It is sunny 하듯이 the weather is sunny. 됐습니까? Okay. It's sunny. Okay.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그 책 어때? How's the book? How is the book? 그 책 들은 어떻니? How's the books? How are the books? 라고요. 그쵸? 네. 왜요? The book은 안만 길어봤자. The book은 안만 길어봤자.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되는데, day가 r이랑 같이 쓰니까. r.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아이고 눈이 내리는 중이래요. 그래서 It's snowing. It's snowing. Snowing 한번 써볼까요? S-O-N-I-N-I-N-O-W-I-N-G. 오케이. 자, 설명할 게 또 있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 이 녀석에 대한 얘기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러닝? 러닝 본 적 있죠? 그렇죠? 또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읽어보세요. It. 보면 Eating? Eating. Eating. Playing. Playing. 이건 잘 읽네.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냐? ing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놀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먹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 하다 시 끝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ing라고 합니다. ing. 하다시 뒤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를 붙일 수 있다. ing를 왜 붙이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snowing 어차피 있으니까 snow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snow의 뜻 단어 시험할 때 분명히 단어 시험에 분명히 공부했을 텐데 snow의 뜻은 몇 가지가 있대요? snow의 뜻은 일단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초등학생이니까 두 가지 뜻은 알아두세요. 최소한. 스노우는 무슨 뜻하고 무슨 뜻? 눈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자 여기 지금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의 뜻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하다 시랑 그렇죠 하다 시의 뜻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눈 내리다 그래 자 눈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눈 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 아이러시네시 눈 내리다 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시 자 스노우가 이 뜻으로 사용되면 하다시이기 때문에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가 있다?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럼 ing 붙이면 원래 ing가 안 붙였을 때는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입니다. 근데 ing 붙이면 뭐 몇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될 수가 있냐?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스노잉의 두 가지 뜻은? 눈 내리는 중. 눈 내리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것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eating은 몇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eating은 먹는 중인 먹는 것 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라고?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자, 이제는 네가 맞춰야 돼.
플레이의 뜻은 알고 그럼 플레잉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놀고 있는 중에 노는 이란 뜻과 노는 것 노는 것 좋았어 뭐뭐 하는 ing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가 뭐뭐 하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단어의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시로 바뀌었죠 원래 하다 시에서 하다 시에서 노는 이란 말 노는 이란 뜻을 가진 말은 무슨 시일까 노는 놀고 있는 중인 노는 먹는 중이 무슨 칠까? 먹는 중이네. 눈 내리는 무슨 칠 무슨 칠까요? 이 뜻을 갖고 이런 뜻이면 눈 내리는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어떤 사람들? 사람들 어떤 아이들? 어떤 아이들? 자, 그래서 ing 붙였을 때 1번 뜻과 2번 뜻 1번 뜻 뭐뭐 하는 중이면 하다시에서 어떤 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떤 뭐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맞잖아. 그 영어는 뭔데? 어떤이 그 나한테 그 how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뭐뭐 하는 것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무슨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먹는 것 무슨 시일까? 먹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지 드디어 찾아냈네 무엇 그럼 무슨 시야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니? 무슨 시야 펜? 펜 무슨 시냐고? 일시 열쇠 무슨 시야? 일시 그래서 두 번째 뜻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일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시야 지금 이거? 이름 시. 자, 지금 하다 시에 ing를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다 시가 아닌 다른 시로 바꾸기 위해서 ing를 붙였는데 그럼 뜻이 두 가지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 두 가지 뜻인데 뭐뭐 하는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뭐뭐 하는 것, 무엇,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해요. 먹는 것을 좋아, 무엇을 좋아하니, 먹는 것을 좋아해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노는 것을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I like playing. 그래서 이 뜻, 두 번째 뜻, 2번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시에서 이름시로 시가 바뀐 거다.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고? 문장에 들어가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s snowing 다시 되돌아갑니다 It's snowing의 뜻은 그 날씨는 그 날씨 대신 왔죠 줄여서 그것은 눈 내리는 중 무슨 시야 이거? 이름 시 어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니까 뭐가 될 재주가 있다 어떻다 되는 재주를 부릴 수가 있죠 누구의 도움만 받으면 돼 비동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입니까? 그래서 수너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weather. 그래서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The weather is snowing. It is snowing. 여기에 snowing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눈 내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It's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덥다. It's hot. Hot의 뜻은? 뜨거운. 더운.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영어로.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is it? How is the weather? It's hot. Hey,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t's cold. Cold의 뜻은? 추운, 차가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영어로? How. Okay, 오늘 같은 날씨는? 비 오는 중이네요. 비 오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t's raining. Raining 한번 써볼까요? R-A-I-N-I-N-G. 오케이. 여기 뭐가 보여? ING. 그럼 이거 떼버리면 뭐만 남아? Rain만 남죠. 그러면 Rain의 뜻도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뭐하고 뭐? 비 하고? 비 오는. 그래요? 내가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 그랬지? 하다 시 뭐지? 됐습니까? 네. 하다 시니까 뭘 붙일 권리도 있고 ing를 붙일 권리도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요? 두 가지 뜻이 뭐하고 뭐? 비오는 중에 비오는 하고 비오는 것 비오는 중인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탈바꿈했다? 비오는니까 어떤 시로 어떤 날씨? 비오는 날씨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오케이 영어로 오케이, 비 오는 것이면 무슨 시? 비 오는 것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비 오는 것입니까? 어떤? 무엇이니? 옆에 무엇을 싫어하니? 무엇을 싫어하니? 무엇을 싫어하니?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비 오는 것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무슨 시냐고? 무엇입니까? 어떤 시? 무엇이니? 열쇠 무슨 시야? 이름시.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름시라고요. 비 오는 것 이란 뜻일 때는 지금은 비 오는 중인 어떤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 레이닝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비 오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It is raining인데 얘가 비 오는 중인이란 1번 뜻으로 쓰였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 how고요. It is를 묻는 방법을 바꾸면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The weather. 그래서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거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조만간 또 물어볼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고맙습니다.